최근 아파트 분양 일정이 연기되는 곳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부평역 해링턴 플레이스, 송도 아크베이 둘다 연기됐죠. 원래 4월 분양 예정이었는데 지금으로선 언제 분양을 다시 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이유는 여러 가지 기사들을 종합해 보면 분양가 산정이 건설사 그리고 정부 쪽에서 원하는 가격이 맞지 않았다. 그래서 건설사에서 분양을 미루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나 이만큼 분양하고 싶어. 그런데 정부 쪽인 허그에서는 분양가 이대로 유지해서 분양해라. 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건설사에서는 그러면 나좀더 이따가 할게. 라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와중에 피보는 건 저희입니다. 일반 분양자들. 분양가가 올라가면 제일 좋아하는 곳은 두 군데예요. 건설사. 그 다음에 조합원분들. 하지만 분양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희 일반 분양을 기다리신 분들은 혈압만 높아집니다. 이런 줄다리기 속에서 저희 애꿎은 피해자만 늘고 있는 거죠. 또 분양이 미뤄지다 보니까 언제 분양될지 알수 없는 현실. 답답하기만 하죠. 근데 잘 살펴보면 저희 편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기사, 기존의 언론사들 뉴스를 살펴보면 더욱더 그런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제가 오늘은 이 내용 다룬 기사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시면 디지털 타임스 4월 25일자 기사인데요. 건설업, 현실성 떨어지는 고분양가 심사 규정 손봐야. 역시나 제목부터 건설업계, 건설회사들의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 또한 비슷하겠죠. 올해 2월 초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는 고분양가 심사 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그런데 이게 건설사의 이윤에 맞지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예시로 든게 부평 SK뷰 해모로는 이만큼 분양해서 현재 2억 1천만 원 정도 피가 붙어 있다. 이거를 감안하지 않고 부평역 해링턴 플레이스가 너무 낮게만 책정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거는 뉴스원 4월 23일자 기사인데요. 말로만 분양가 현실화. 주택 공급 발목 잡는 허그 심사 기준. 보시면 주택 공급 발목 잡는 이렇게 심사 기준과 현재 건설사의 요구 사항이 맞지 않아서 주택 분양 일정이 미뤄지는 거는 팩트예요. 하지만 잘 기사를 보시면 말로만 분양가 현실화 이 제목부터 건설사 편을 들고 있습니다. 신설 규정 분양 사업자 불만 늘어.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 일반 청약 기다리시는 분들의 목소리는 담겨 있지 않죠. 보다 합리적인 규정 필요 목소리. 이 합리적이라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합리적일까요? 내용 간단히 살펴볼게요. 역시나 부평역 해링턴 플레이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아까 그 내용하고 상당히 똑같아요. 부평역 해링턴 플레이스 담고 있으면서 부평 SK뷰 해모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업계 관계자의 목소리를 싣고 있습니다. 최대 2억여 원으로 시세는 아주 비현실적인 상황. 아까 보셨던 기사랑 아주 똑같죠? 아까 기사는 2억 1천만 원 정도. 그런데 지금 뉴스원 기사는 2억여 원 정도. 밑에 있는 내용도 똑같아요. 업계 관계자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주변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 지역 시세를 반영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역시나 건설사 입장만 담고 있습니다. 뉴스원 기사, 반경을 500m로 국한하지 말고, 지역 시세를 반영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기준, 아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죠? 보셨듯이 언론사들, 뉴스 기사는 이렇게 건설 업계의 목소리만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당연한 거예요. 왜냐? 언론사들의 돈줄. 언론사들은 보통 광고비를 통해서 회사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이 언론사들한테 돈을 대주는 게 저희 일반 소비자가 아닙니다. 이런 건설 회사가 주요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이런 기사 한 줄에도 건설사의 목소리를 더 담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사를 접하게 될때 맹목적으로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읽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 내집 마련해야 되는 입장에서 조금 더 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게 좋고요. 요즘 일반 분양이 연기되면서 제가 이런저런 기사들을 살펴보니까 너무 편향된 내용이라 여러분들께 한번 꼭 알려드리려고 이번 영상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건설사들한테는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압박, 그리고 이런 허그한테는 규정, 기준 잘 지키라는 응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한테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부티인 기자 출신 공인중개사입니다.